푹푹푹 자기 나도. 영양아. 제 니가 해. 영양아. 이것은. 불가피하게. 자, 그럼으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다음 뭐야? 아니 이제 잘하네. 의도치 않는 그거 스스로 사회. 자, 여기서 if 있죠. 여기서 if가 뭐예요? 뭐뭐 이더라. 그럼 여기서 if는 무슨 뜻이야? 뭐뭐 이더라. 그러니까 뭐냐? 그게 조건이? 이게 만약에? 아니지. 그럼 뭐야? 양보. 양보지. 그래서 그래서 그냥 자 이거는 even if 아니지. 그냥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돼. 그냥 if만 나와도 그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도 가지잖아. 뭐가 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하십니다. 자 뭐 의도치 않는다 하더라도 자 이건 좀 중요하지 않지. 자 아무튼 이것은 뭐야? 아 지연아 나 해. 바로 뒤에? 이거 해. 가라. 인서트를 했다. 사회정책에 끼어들자. 인서트가 뭘 이제 집어넣는 거는? 네. 그거 자신을 어디에? 사회정책에. 사회정책에 자신을 집어넣었다. 야야 왜 갑자기 영양학이 자기 자신을 사회 정책에 집어넣었다는 거 왜 얘기하지 갑자기? 적용? 뭔 적용? 아니 지금 이게 흐름이 연결이 되잖아. 무슨 말 했는데 왜 이게 이 말이 나는 거야? 그들이 먹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뭐 좋다고? 사람은 본래 본능적으로 본성 본질적으로 어쩐다고 동물처럼 마치 지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한다 이거잖아. 사람이 얼마나 나약해, 그렇지? 이렇게 약하니까는 그래서 이 영양학을 사회적 정책으로 집어넣어버렸다고. 그래서 먹을 때도 너희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전부 다 뭐야? 먹어야 하는 것들로 다 영양을 고루 맞춰서 균형 잡게 나오는 거잖아. 뭔 말 알겠어? 재현아. 네? 이해됐어? 안 됐어? 사람은 지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회 정책으로 집어넣어버렸다고. 알겠어? 자. 그 다음은 특히 그것이 자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 특히 뭐뭐에 관해서 그거 뭐에 뭔가 이제 관련 그죠? 관계? 뭐 중에서 빈곤과 사회정책으로 들어갔다 라는 거죠. 그래. 자, 사람들이 이러한데 특히 뭐 이러한 것들 뭐 굶주리고 배고프고 또 이런 걸 선택하는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사회정책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넣었다는 거죠. 여기 뒷부분은 이제 부사고. 자 다음 거 해봐. 야. 미국 영양실때. 전통적으로
질적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빈곤의 실질적인 징후? 아 여기 manifestation manifestation이 뭐야? manifest 뭐야? 드러나다 이런 거지 발현이죠 여기서 이제 발현이라고 나왔지? 그래서 전통적으로 빈곤이 가장 중요한 실체인 실체적인 발현인 자 기아와 영양실조 자 빈곤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이런 거잖아 기아와 영양실조 그것이 뭐예요 그 다음? 이게 몸처럼 보이죠? 뭐야? 이상적으로 어머에 적합한 거야? 자, 뭐에? 과학적인 치료. 여기서 이제 과학적 해결책에 뭐 완벽하게 적합한 것 이렇게. 나왔죠. 했고요. 그래서 영양실조나 뭐 이런 것이 그 어떤 영양학을 통해서 그니까 여기 과학적인 치료가 이제 영양학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러한 것이 영양학으로 이걸 이제 치료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번 영양학이 사회적 정책으로 쓰여서 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게끔 되었다. 여기 읽어보고 자 다음 거 만약 가난한 사람들이 배울 수 있었다면 적은 걸 더 많이 더 아니 자 이빨을 더 잘 먹는 게 for less 해서 어떻게 나왔어요? 적은 No. 그 해석이 어떻게 나왔냐고. 적은 양. 더 적은 양. 더 적은 양이 아닐 텐데. 더 적은 양으로 더 많은 양을. 더 적은 양이라고. 잘 먹는 방법. 아, 더 적은 양으로 더 잘 먹는 거. 아, 그러니까. 아, 오케이. 아, 나 이거 뭐 그 돈 걸로 봐. 아무튼 더 적은 양으로 더 잘 먹는 거. 그러니까 내 양은 더 적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양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다음 뭐예요? 현대 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회 문제들 중 하나는 정복될지도 모른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양학을 사회적 정책으로 넣어서 그런 현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회적 문제, 그러니까 뭐야, 뭐 기아 굶주림 이런 거 있지. 그런 게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지? 영양학으로 해서 이걸 도와줄 수 있으니까. 자. 다음 뭐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인데 영양학은 보여준다 가능성을. 자 뭐를 이제 보여줬다 그런 가능성. 모두를 위한 건강증진. 그렇지 개선된 그런 건강. 이런 모두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었다 라는 거죠.
야,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왜 어려운가? 이 글이 말하는 게 뭐야,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 영양학. 에, 거기 끝에 이제 역할 이런 나오지. 그래서 인간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양학을 사회적 정책에 넣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잖아. 결론이. 자, 그러면 핵심이 여기 뒷부분이 핵심이잖아. 그런데 보통은 어때? 보통은 요 빈칸에 요 주제하고 관련된 내용을 넣는단 말이야. 근데 어때? 이것만 읽어서는 이게 답이 안 나와. 지연아, 그래, 안 그래? 왜냐면 이게 이 글의 전개가 정말 뭐 예를 들어서 기승전결처럼 정확히 뭔가 구분이 됐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야, 요 빈칸이 핵심이라고 볼수 있어? 빈칸이 핵심이 아니잖아. 밑에 있는 게 핵심이잖아. 빈칸은 뭐야? 약간 그 과정일 뿐이잖아. 이 결론으로 가는 과정일 뿐인 거라고. 근데 그 과정을 여기 빈칸에 넣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풀었던 그 빈칸의 패턴을 완전히 부수는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어때? 졸라 어려운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수능 특강에서 이런 문제를 냈다는 것은 이제 수능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빈칸을 요런 식으로 낼수 있다는 거. 그러면 어때? 개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별의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지. 이렇게? 쉬워, 이거 어떻게? 저 자고 있는 쟤가 진짜 찍히는 거네. 살살 알겠습니까? 알겠어? 여기 빈칸. 아,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알고 있으라고. 실제 수능에서는 이거 만약에 풀려면 마지막에 풀어야지. 알았지?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오케이? 그래.